2022년 2월 10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앞에 가면 유명한 문구가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예, 아마 교보문고 가셨던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말이 참 멋있죠.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그 책들에 담겨진 지식들은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들을 미친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그 책이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간다 하는 게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사람은 참 그게 영향을 많이 받지요. 눈의 주변 환경들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눈에 익숙하게 보이는 것들이 삶의 바운더리를 형성하기에 사람은 어떤 환경에 거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지요. 어떤 친구를 사귀고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보며 자라느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그 사람을 선택하고 동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인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려서는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신의 가치관이 이미 형성되고 더불어서 나이를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미 형성된 자기의 가치관, 그걸로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석해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로 보이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이 세대의 악함을 지적하시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합니다. 이 세대가 보이는, 우리가 어떤 볼 수 있는 무엇인가 상징, 이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아마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표적을 달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되짚어 봤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정말 볼 수 있는, 좀 뭔가 그들이 확 그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이적을 전혀 주시지 않은 걸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봐왔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낫게 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슨 표적을 더 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런 수많은 것들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고서도 그것들을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가치관 속에 메시아는 이래야지 하는 그들의 가치관을 만족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표적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대로 지칭하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들, 그들이 그리는 메시아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 세력을 몰아내고 마치 예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권, 국력을 가진 나라를 그런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그게 바로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여달라고 했던 표적은 좀 그런 뭔가 강력한 힘이 내게 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표적을 구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그들이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표적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지요. 11장 14절에 보면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시험하듯이 하면서 하늘로부터 좀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도 좀 보여달라 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이들은 자기식대로 해석하며 예수님의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 또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자기식들의 해석만 늘어놓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다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과 같은 수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지요. 이를 보충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31절에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은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방 여왕은 이방인이었지요. 그런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찾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예수께 나아올 것이고 표적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던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왔던 이방인 남방 여왕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이방인들이 일어나 구원을 얻을 것을 의미하신 것이죠. 이처럼 같은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 똑같은 것을 보고도 믿는 이방인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같은 것을 보지만 믿음의 눈, 영안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본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안이 열려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말씀하십니다.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거지요. 고대 사람들은 눈이 이제 빛처럼 이렇게 비추면서 사물을 본다라고 여겼습니다. 고대인들은 눈이 광선을 발사해서 사물을 밝히고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빛이 어두우면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시작되는 등불과 빛의 비유는 이러한 배경이죠. 내 눈이 밝아야 한다는 것은, 내 눈에 빛이 밝아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똑같은 진리를 보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거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그 심령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결단하게 하는 말씀이 될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음성이 어떻느니 제스처가 어떻느니 야 저렇게 살아서 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세상 사냐느니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 등의 이 환경적인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그 사건을 대하는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이런 고난 겪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주님을 등지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같은 말씀, 같은 상황을 믿음의 눈 영안으로 그것을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오늘 이 새벽 우리 함께 믿음의 눈 영안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제가 표적을 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충분한 표적을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살며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 우리의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 표적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지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시작.